여기는요 이플라나라는 이름으로.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근데? 어? 어디 갔지?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패션의 완성은 모자다. 어떤 게 맞을까요? 신발은 사실 안 신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필수죠. 모자는 패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모자가 아닐까요? 작년 11월에 야매주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자 패션을 선보였었죠. 오늘은 그 모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모자 디자이너 선생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골목 식당, 아니 우리 동네 골목 패션 살리기 프로젝트 5탄 모자 패션입니다. 저 어때요? 아니 저거 어떤지 다 아시니까 요 모자요. 짠! 이쁘지요? 요 모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모자를 제작하는 공방에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기 이름은 이쁠라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쁜지 확신도 못하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이 공방의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신소영 씨입니다. 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분이 기가 막힌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에도 이렇게 이상해? 근데 쓰면은 너무나 특이하고 멋있는 모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확신 없어? 이쁠라나? 뜻이 뭐야? 이쁠라나는 영어하고 스페인어의 합성어예요. 라나가 이제 스페인어로 양털이라는 뜻이고요. 예, 포르가 이제 여러분 제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양털 제품 뭐 이런 뜻에서 이 포르라나인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냥 말하기 편하게 그냥 이쁠라나 그렇게 해서 한글 표기로 이쁠라나라고 해서 난 확신 없이 이렇게 모자를 만들고 있구나 나는. 근데 잘 외워져.
처음에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전공해서 그쪽으로 디자인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양털을 접하게 됐는데, 양털이 약간 우리나라 동양화 같은 그런 색감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양털로 만든 건지 모르고 이거 그 우리나라 한지 느낌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양털이더라고요. 그래서 양털에 약간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이제 다른데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양털로 이런 이제 원단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소재인 실크하고 이런 이제 양털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크하고 양털이 섞인 실이에요. 실하고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양털 위에 뭐 요런 색깔 양털이다 이러면은 이 요 양털이랑 이렇게 뽑아서 이런 털에다가 물하고 이게 물만 있으면 털끼리 얘가 막 손에도 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성세제 뭐 이런 거를 비누물을 약간 가미를 하고 얘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얘가 털끼리 머리카락 엉기듯이 막 엉키면서 원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실크를 얹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접착제나 풀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요 위에 실크를 얹어서 이게 문지르다 보면은 이 구멍구멍 사이로 요 털이 들어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아까 보면서 이 꼬맨 자국도 없고 이거 접착제를 붙였나 나는 그랬어. 아 그렇게 합성이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장점이 이제 따뜻하고 무게감이 거의 없고 가볍다시피 그리고 이제 봉제선이 없는 게 이제 저희 모자의 특징이에요. 아 봉제선이 없구나. 나는 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봉제선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디에 의해서 도자기 빗듯이 털을 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빗듯이 모양 전체를 이 모양을 전체를 그럼 이 실을 가지고 만드는 거네. 그리고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름만 잡는 거지 봉제선이 없어요. 이런 모자 같은 경우도. Con tus labios rosados, yo me muero por una prueba de placer. Siempre que estoy a tu lado, lo que siento nadie más lo podrá saber. Vamos y sin censura, yo te hago todo. 그 모자 이쁘다. ¿Qué pasó entre yo? Solo cuenta todo. Y si tú quieres te pone a buscar. Como tú lo mueves a pa pam pam, haciendo locura en la mañana. Si alguien te pregunta no pasa nada, solo amaneciste en mi cama. Dale bésame, ven y atrápame. Hagamos jueguitos que de chiquito no pude hacer. Dale bésame, ven y atrápame. Que pero es mejor bien arrecha o no vamos pa'l hotel o pa' otro lado como dice
igual vienes esta vaina no acaba. Esas son mis zonas, cosas que nunca decepcionan. Pero es mejor bien arrechado, no vamos pa'l hotel o pa' otro lado. Y como quieras, mami, yo estoy a tu lado.이제 봄입니다. 날씨도 좋고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 위기에 강한 국민 맞습니다. 골목 패션 살리기 6탄은 저 멀리 양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평 사라 패션 김정숙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구독과 정표시를 누르면 야매주부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해요. 이건 또 언제 개그야. 아유 부끄러워.